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비욘드미트입니다.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 이 비욘드미트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120 선에서 $95 선까지 낮췄습니다. 지금의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낮추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판매 채널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고요. 또 비욘드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EPS가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줄 것이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108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주입니다.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 의견이 한번 제시가 됐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윈 리조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 그리고 마카오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의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84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지노주가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베런스지가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카지노주를 매수할 적기다라는 이 의견을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베런스지는 미국 카지노 회사가 마카오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카오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미국의 카지노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데시인데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도어데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식 판매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배달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도어데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주가가 96% 이상 상승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221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밈 주식인 AMC인데요. 간밤에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AMC가 영화 티켓을 앞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구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미미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AMC는 1% 넘게 하락하면서 $46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입니다. 이 뉴스트리트 측에서는 아이폰 13의 이 출하량이 굉장히 크게 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2019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뉴스트리트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90 선까지 낮췄습니다. 일단 경제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되게 되면은 전자기기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애플이 작년에 아이폰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2019년 같은 경우에 애플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이후에 주가가 30% 넘게 빠졌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